자, 안녕하십니까. 지금 여기 콩나물하고 김치만 넣고 끓이고 있어. 다른 거 안 들어왔어, 아직. 아, 냄새가 콩나물 김치국 냄새가 납니다. 여기 맛소 공간만 하면 딱 지금 콩나물 김치국인데 다른 거 안 들어가고. 야, 불세다. 아, 손에 물이 묻어가지고 미끄러워. 면이 밑으로 가도록. 오, 다 익었습니다. 제가 딴짓 하고 온다고 좀 면이 뿌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국물이 너무 적다. 지금 간이 셀 거예요. 아닌가? 국물 맛 좀 볼게요. 일단은 이게 녹차 물입니다. 물을 좀 부어줄게. 간을 조금. 간이 센 게 아니고 지금 김치가 너무 셔가지고 좀 자극적이요. 간이 세다는 느낌보다. 이럴 땐 설탕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. 아, 김치는 누가, 콩라면 먹는 나라가 별로 없대요. 우리나라만 먹는다고 한 것 같은데. 아이, 밥 먹으려고 하는데 밥 먹을 틈을 안 주네 이거. 아,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통화를 조금 하는 바람에 일단은 이거 맛있게 먹겠습니다. 면이 이제 불어가고 있어. 콩나물 김치국. 아, 잘 어울린다. 아, 나는 튼살하면 오리지널 제일 맛있다. 제일 깔끔해. 그냥 딱 고춧가루 베이스로 만든 거라서 제일 깔끔해요, 확실히. 그리고 향이 안 진해가지고 뭐가 들어가도 그 융화가 잘 돼요. 팀사람은 확실히.
아, 어제 삼겹살 먹고 지금 3시 조금 넘었는데 첫 끼 먹는 거예요. 콩나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도 먹다 보면 부족해. 라면 김치 버전이 있나? 김치라면 김치 버전 있으면 딱 이 맛이 나올 거예요. 있나 없나 모르겠네. 아, 내가 확실히 양이 주는 것 같아요. 예전 비교해서.
몇 바퀴 다 나오고 눈에서 지금 눈이 풀린 것 같아요. 아. 잘 먹었습니다.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. 지금 이 궁금궁금 거리는 소리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.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입니다. 아. 아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다시 또 오겠습니다. 안녕!